안녕하세요, 민짱입니다. 저번 영상 중에 집에서 수박 키우기 영상에 이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심은 지 50일 차예요. 잎들은 풍성하지만 기어자라는 긴 줄기들의 끝부분부터 말라가기 시작했어요.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빛을 쬐어주었는데도 저러니 강군이 조금 당황했어요.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입마름병 혹은 가지치기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. 병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가지치기라도 해보려고 해요. 줄기 부분을 하나 남기고 솎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실한 줄기 두 개만 남기고 다른 부분들은 잘라줬어요. 끝부분부터 말라가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하지만 한번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요. 키워보려던 식물이 아니다 보니 이런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긴 하네요. 처음 세팅할 때 넣었던 퇴비가 영양분이 다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가로 비료도 조금 넣어줬어요. 심은 지 60일 차예요.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.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요. 초생불과 수준까지 말라가는 것을 보니 가지치기나 영양분 부족이 아닌 입마름병이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수박 키우는 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고 오늘도 배우는 강군이랍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. 올해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